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 손에 죽습니다. 명심하세요, 변태 고객님. 지금 이게 뭐 하는지. 지배인님,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구하란 성분이 방에 갔다 줘. 티셔츠? 네, 이제 기억나요? 네. 어쩐지 바로 안 돌아서고 변태같이 쳐다보더라니. 네, 화장실에서 호란 듯이 투명창으로 바꾸는 사람이 변태 아닌가? 뭘 해도 고객님만큼은 아니겠죠. 또 마주쳤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마주치지 말라고. 앞으로 더 잘 피해 다니겠습니다. 그때 그분 아니세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왜 그쪽한테 뭐하러? 절대 네버 내 스타일 아니라고. 죄송해요. 웃지 마. 그 마음에 넣는 가짜 웃음 제일 싫어. 근무 중엔 웃어야 합니다.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웃지 마. 정말 그래도 돼요? 웃으면 할 거야. 사과하십시오. 오늘 일도 그날 일도.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가야 되죠. 그냥 가요. 아무도 그쪽 신경 안 써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억지로 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취미로 아빠 회사 다니는 분이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심심풀이로 놀러 다니는 거 아는데 나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내 유일한 흠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아, 잘하시는데 웃는 것만 못하시는 거구나. 나 안 하는 거라고. 없나요? 아니. 난 겁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겁이 났으면 천사랑 씨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지. 이렇게 뒤를 보완해서 걸어가고. 웃지 말랬지. 그쪽 보고 웃는 거 아닌데. 춤 보지 말던가. 앞으로 내 앞에 결정 버리지 마. 아! 명령 금지! 이거 회사 아니거든요? 아! 이 술이 나와서 더 떨어져요. 이럴 땐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 영수증 청구해.
제가 죄송했어요. 뭘? 제가 던졌다는 돌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무슨 돌을 던졌는 줄 알아? 저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죠? 아닌데요.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안 주고 버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네. 아니라니까요.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지. 야근인가? 전화도 했잖아. 제 번호 아세요? 당연하지. 인사카드에 나와 있잖아. 정가식 씨는 내 번호 모르나? 저는 본부장님 인사카드를 못 보는데요. 아, 끝났다. 물어보세요. 이따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하지. 아니, 그냥 지금 말해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가파도에서 내가 주스 얻어 마셨잖아. 신세도 갚을 겸 이따 보지. 정가식 씨, 혹시 이따 저녁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싫은데요? 내가 왜? 내가 왜 싫은데? 여기 내 자리라고. 잠시 허락할게. 그대로 있어. 우산은? 날아갔어요. 잡았어야지. 그러기 싫더라고요. 바람 타고 저 멀리 날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빨리 놔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지금 우산 얘기하는 거 맞아? 사랑 얘기 아니고 바다. 이게 뭐예요? 안 맞을 거야. 오늘만 입고 버려. 아니, 본부장님. 밥 먹자. 생일이잖아. 그리고 이 신발도 딱 맞아요. 다행이네. 뭐 대충 집어왔는데. 거봐요, 다들 오해하잖아요. 아니 뭐 나하고 오해받는 게 그렇게 불쾌할 일인가? 그러게, 왜 똑같은 옷을 사줘가지고. 대충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 거 갖다 달라고 했어. 옷이 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케이크도 잘 먹을게요. 들어가. 네. 나야. 알아요. 아니 근데 왜 답장을 안 해? 답장 쓸 틈은 주셔야죠. 나 누군지 알지? 생일 축하해. 아까 그 말을 못했어. 그럼 끝나고 잠깐 볼까? 왜 답을 안 해? 시간 괜찮으시면 끝나고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요. 다음부터 편하게 돼. 허락해 주지. 뭐야, 웃을 줄도 아시네요? 일개 직원 하나 구하려고 헬기 띄우는 회사가 어딨니? 헬기 한번 띄우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아? 정신 차려. 누나. 네가 보냈잖아. 이렇게 안절부절 감당 못할 거면 보내지 말았어야지. 그 제가 쓸게, 제가. 내가 갈 거야.
다친 데는 없어서 괜찮아?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잘 지냈지? 오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잘 지내? 뭐 매...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빠 뭐해? 제가 과장님이랑 데이트를 왜 해요? 나? 남자들은 왜 그래요? 데이트라는 말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세요! 근데 진짜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아까 보니까 얼굴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나 뭐 혹시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돼서. 질투하는 거? 아, 제가요? 왜요?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절대 아니긴 아주 그냥 눈에서 질투가 활활 타오르는데. 그렇다고 해줄게. 사랑이랑 뭔 일 있구만. 어떻게 하셨어요? 딱공을 알지. 오늘한테 다 써있는 일이야. 너 사랑해 좋아하지? 예, 저 사랑 씨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하더라고. 뭐예요? 아니 뭐긴 보호하려는 것 뿐이야. 괜히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유, 근데 그 사장님 그런 차가 참 위험하게 다닌다. 어? 노과장님 사랑이 좋아하죠? 야, 뭐 당연한 얘기를 물어봐. 딱 보면 딱이지. 아닙니다. 왜? 진짜? 말 안 하면 몰라요. 괜히 뜸 들이다가 사랑이 놓치지 말고 고백하세요.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 들렀어. 알아요. 혹시라도 일부러 들른 건 아닌가 괜한 기대할까 봐. 안 해요 그런 생각.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예쁘게 웃진 마. 저 웃는 거 예뻐요? 와, 옛날엔 그렇게 질색을 하시더니. 아니 뭐 꼭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눈에 불을 켜고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도 속으론 아니 뭐야 왜 좋지? 왜 귀엽지? 했어. 내가 왜? 그런 건 자신감 없는 쪼잔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나랑은 상당히 거리가 좀 멀지. 그럼 뭔데요? 그냥 그래도 싫어.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는 거 보기 싫어. 뭐가요? 그놈이랑 그러고 있는 거. 그게 질투인데. 보기 싫다고. 질투 아니라니까.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 얘기요? 응. 우리. 우리 둘 얘기하자. 같이 있고 싶어. 나만 그래? 아니요. 저도 그래요. 그럼 가리면 되지.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 보고 싶어서 그래. 본부장님! 혹시 내가 또 잘못하면 마음껏 돌아줘도 돼. 내가 다 풀어줄게.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는 참지 말고 진짜 모습 있는 대로 다 보여줘. 내가 정말 많이 좋아해. 내 마음 받아줄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 아니 뭐 나만 보고 싶고 나만 좋아하는 건가 싶어서 괜히 투정 부렸어. 불편하게 해서 미안. 이미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저도 뾰족하게 말해서 미안해요.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괜히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좀 예민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래서 지금 왔잖아. 나랑 더 많이 다닐 거야. 그렇게 될 거고. 좋다. 둘이 같이 있으니까.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매일매일 하루하루 행복하게 해줄게. 보고 싶었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너무 그리웠어.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잖아. 아빠들끼리 얘기도 다 끝나고. 그럼 아버지들끼리 결혼하시라 그래. 진짜 1억이야? 일리야, 나 말고 너 좋아하는 남자 만나. 네, 남자 생기면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빠도 누구랑 놀더라도 나한테 얘기하고는 와. 난 사람한테 죽게 하지 말고. 난 만났어. 좋아하는 사람.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여자친구 아닌데? 아니라고요? 응. 아니야. 근데 왜 안 와요? 아니 뭘? 아니 여자친구도 아닌데 왜 품에 안기냐고요. 본부장님 가슴은 뭐 아무나 안기라고 이렇게 오픈돼 있어요? 만인의 쉼터 뭐 그런 건가? 난 아무것도 안 빌었는데.
왜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너가 나한테 왔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사랑해. 전사랑. 사랑해.